예수님을 바라보게 하는 성경읽기 1년 1독 평생. 9월 생활 미션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입니다.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는 일, 기도하면 열립니다. 걱정, 근심, 염려로 낙심하지 말고 새벽을 깨웁시다. 기도하면 열립니다. 우풍당당 화목한 감사 일독 2019년 9월 28일 토요일 스가랴 6장에서 10장 말씀입니다. 6장 내 병거 환상과 면류관, 10장 금식에 대한 교훈, 8장 예루살렘 회복 약속, 9장 나귀 타고 입성하실 메시아, 10장 메시아 왕국의 축복. 오늘 말씀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져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 9장 9절 말씀. 아멘. 자기 이생 지름길 기도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이가 예수님처럼 겸손한 인격으로 성숙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9월 암송구절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